자, 체로키 사전에 보시면은 우에트란러히. 자, 여기까지가 갓입니다. 갓. 갓. 그 다음에 우에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갓의 첫째 아들입니다. 체로키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자, 우네타나히 우에치. 자, 그래서 이게 번역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유이지 뭐 이렇게 뭐 한자어로 적어가지고 뭐 고조선 어다 막직 뭐 그런 그몇년 전부터 그런 영상을 서로 돌려서 영상을 뭐 유튜브에 막 만들어 올려가지고 지금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엉망이 돼버렸어. 우네틀라너히 여기까지 까십니다. 까 우에지 선입니다. 선. 예, 하느님의 아들. 이 말입니다. 이 번역이 잘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우네 트라나히 유히 유이유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첫 소절부터 틀렸지 않습니까? 아주 이 체로키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한국어를 할줄 아는 이 체로키 후손들이 영어로 번역하면 이거 어떻겠습니까?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이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이 현실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상하게 고조선 어다 뭐 한자 갖다 붙여가지고 이유이지 뭐 이런 식으로 영상 만드는 거 그거 좀 이제 다 이제 좀 사라져야 된다. 예? 우에치 우에치입니다. 우에치. 일본의 그동 도쿄 동경에 보면은 우에노 공원이지 않습니까? 우에노 공원 산입니다. 상입 상. 예? 위상자 씁니다. 상로입니다. 상로. 상노공원을 우에치라고 합니다. 아, 우에라고 합니다. 우에. 상, 위상자. 그래서 코리아 우에, 재팬 우에, 체로키 우에. 이렇게 발음합니다. 윗상이 아니고 우에상입니다. 우에상. 이건 사투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다시 좀 우에로 바꿔야 됩니다. 윗이 뭡니까? 윗. 우이씨. 뭐 어떻게 발음해요? 우이상시옷. 아, 시옷. 윗씨.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우에입니다. 우에. 다시 우회로 발음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소절부터 잘못됐다.